일찍 오셔가지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한찬성 전도사님과 만나가지고 지금 네. 에버노트 구경하고 있는데요. 아 진짜 너무 잘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많이 배우게 됩니다. 아 아닙니다. 형 구경 한번 네. 해주세요. 네. 어 제가 에버노트 안에서 네. 상담 같은 거 할 때 MBTI랑 또 사랑의 언어, 애니어그램, 이고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 상담 결과를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. 와. 이렇게 또 애니어그램. 그러면 그때 상담을 언제 했는지 날짜를 이렇게 쓰고요. 1년에 한 번씩 꾸준하게 하면 이제 종단 연구가 되게 되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달라졌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고그램도 이렇게 바로바로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. 맨 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제가 일부러 2번, 3번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2015년에 한번 하고 2016년, 2017년 이렇게 해서 1년 한 번씩 1월달마다 제가 계속 이 사람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ENFP가 어떤 성격인지 제가 알려드리고자 할 때는 이걸 누르면 ENFP가 어떤 성격인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바로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또 프로젝트로 연결해가지고 MBTI로서 ENFP가 어떤 유형인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죠.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에버노트에서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노트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좋고요. 아까 그 달력 한번 보여주세요. 네, 달력이요. 아, 아까. 이거는 와. 제가 이제 1년 동안 하루에 하나씩 이제 뭘 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넣고 있고요. 녹색은 이제 에버노트 안에서 에버노트 링크를 걸어 놓은 겁니다. 그러면은 사역자 회의를 누르면 바로 그 노트가 회의로 예 회의로 와. 바로 가게 되고요. 그다음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 유튜브 동영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누르면 바로 이렇게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. 아 동영상 링크 해놓으신 거죠? 네. 그래서 이제 에버노트 안에서 내가 1년 동안 이거를 이제 프린트를 하게 되면 A4용지 한 장, 6개월치가 한 장에 나오고 또 나머지가 또 한 장에 나오니까 A4용지 두 장이면 내가 1년 동안 뭐 했는지 볼 수가 있고 이 링크 자체를 또 QR코드로 찍어가지고 네. 바로 이제 바인더에서 내가 핸드폰이나 뭐 그런 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뭐 했는지에 대해서 글씨만 쓰는 게 아니라 링크도 같이 걸어서 같이 쓰니까 되게 좋고요. 이거는 이제 연간 캘린더고 이제 월간으로 가보게 되면은 하루에 뭘 해야 되는지 한 거 안 한 거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목록을 만들고 새벽기도로 갔으면 누르면 새벽기도 때 설교를 들었는지 그리고 들으면서 깨달은 거나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쓰게 되고요. 운동하기를 누르면 제가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 몸무게 사진이랑 제 위에 위통만 달라지는 저의 모습을 좀 기록하고자 와. 이렇게 조금 해봤는데 요즘에는 미밴드랑 미체중계로 하니까 더 편리하고 좋은 미밴드도 한번 보여주세요. 네, 미밴드 이렇게 좀 네. 있는데 매일매일 제가 만보를 걸으려고 하고 있고 미체중계랑 같이 쓰니까 되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나중에 시집을 내려고 시인의 마음이라는 이제 노트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. 이 시인의 마음이 있는데 누르면 제가 이제 시를 한 백 몇 개를 썼는데 계속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모아놓는 거예요. 그럼 나중에 이제 여기서 정말 잘 썼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또 이제 시집을 하나 낼 수 있겠죠.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시는 네, 게 그것도 하는 건데 사실 에버노트에서 원래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시인의 마음이라는 시집을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있다라는 것도 좋고요. 정리를 진짜 잘하셨네요. 음악 작업 작사 작곡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어떤 코드가 떠올랐을 때 이건 녹음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. 에버노트 쓰시면서 어떤 게 가장 좋으셨던 것 같아요? 네, 모든 것을 그동안에는 이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자료를 계속 모아놓고 있었어요. 네. 외장하드에 이제 폴더별로 계속 모아놓고 있었었는데 안 좋은 거는 백업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백업을 그때그때 하지 못할 때가 있었고 또 노트북이 갑자기 부팅이 안 돼가지고 포맷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 네. 자료가 한 번 다 날라갔었는데 네. 에버노트에는 이제 올려놓게 되면은 모든 거를 다 이제 자동으로 백업이 되니까 안전하게 제 자료를 모아놓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
아 진짜 한창순 전도사님한테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오늘. 저는 이제 박형경 강사님 만나가지고 에버노트 혼자 쓰고 있었는데 박형경 강사님 덕분에 이제 더 많이 발전하고 그렇게 하게 됐죠. 저희 또 동갑이잖아요. 나이도 동갑인데. 네, 맞아요.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항상 에버노트 처음 쓰시는 분 있으면은 일단은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먼저 노트를 만들어서 네, 아까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네. 네. 인터넷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. 네. 네네.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요.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제가 이제 가입한 사이트 링크를 여기다 다 걸어놨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그래서 SNS 하고 있는 것들 이걸 누르면 바로 그 사이트가 들어가집니다. 그래서 내가 로그인을 이제 해보면 되니까요. 제가 이걸 템플릿을 만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거를 링크를 걸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여기서 이제 에버노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다 채우실 수 있게끔. 네, 다 채우실 수 있게끔. 사실 이거 만드는 데만 해도 거의 뭐 하여튼 오랜 시간 걸렸어요. 근데 이거 아이디어 생각하고 꼼꼼하게 정리를 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. 이거를 이제 제가 드리죠. 에버노트 배우시는 분들에게 이걸 가장 제가 추천드리고 그 다음 하는 것이 이 노트북 이걸 만드는 건데요. 아, 갖고 싶은, 갖고 싶은 것. 가고 싶은 곳. 그 다음에 갖고 싶은 것 중에 산 것. 꿀리스트 같이. 네, 그런 건데요. 예를 들어, 이제 인터넷에서 뭐 사고 싶은 거 있잖아요. 그럼 바로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하고, 아. 그 다음에 돈이 생기면 바로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. 이렇게. 뭐 사고 싶은 거 있을 때마다 바로 네네. 여기서 이제 스크랩을 해가지고 갖고 가는 건데요. 사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내가 산 거에 대한 갖고 싶은 거 산 거. 그러면 내가 매달 며칠 날 얼마 주고 샀는지 아,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.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이거 프리젠터를 여기서 중고나라에서 2015년 12월 9일 날 5만원 주고 샀는데 내가 나중에 이거를 팔 일이 생기면 얼마 주고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. 제가 산 거에 대한 기록도 이렇게 쭉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곳에 대한 기록도 사실 이렇게 계속 모아놓고 있거든요. 페이스북에 보면은 이런 게 계속 올라와요. 그쵸. 그때그때마다 저는 이걸 계속 카드 뉴스 같은 예, 거 다 다운받아서 다 올렸어요. 그게 이제 몇백 개가 되는데 이미지를 하나씩 다운받으신 거예요? 네 그쵸. 페이스북에서 그럼 부산이라고 여기서 치면 부산이라는 것이 쓰여있는 명소가 다 나오기 때문에 네네. 또는 뭐 강원도라고 치면 강원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다 나와 있고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간 거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갔다 오면은 매달 며칠 어디 갔다 왔다고 여기 기록을 이렇게 남기는 거죠. 네. 근데 또 이렇게 에버노트 안에서는 또 이렇게 움직이는 파일도 들어가게 되고 네. 그 다음에 이렇게 동영상을 직접 넣을 수 있으니까 동영상을 찍으러 온 거야. 가능해서 이런 것들이 참 좋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너무 잘 봤고요. 네. 다음에 또 네. 많이 보여주세요. 네, 그 아이들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. 아이디어요? 아이들 그 기록 남긴 아. 거 그게 진짜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 또 네.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